사실 내가 원래 그 오늘 방송 메인을 이걸로 잡으려고 그랬거든요. 원래는 그랬죠. 어, 우리 김일성, 우리 김정일. 이 둘은 그럼 이재명 대표 얘기는 그냥 평화주의자라는 소리야? 이재명 대표는요. 네. 저 이런, 기사 좀 올려주세요.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도 못 돼요. 무슨 얘기냐? 아, 그 무슨 말이야 또. 마치 뭐 운동권 활동을 좀 했던 것처럼 하시는데 저분은 학번상으로는 82학번이에요. 82학번. 예, 네, 원래 63년생인데 64년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검정고시 이렇게 해서 82년도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82학번. 네. 들어갔는데 부채의식이 있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사람으로서 민주당 주류라고 할 수는 586 나이는 맞는데 네. 학교도 똑같은 데 다녔고 학생운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사시공부에 매진해서 5학년 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학생운동 한 적 없지. 대학교 5학년 때 사시가 합격이 돼요. 어려운 거 빨리 된 거거든요. 네, 재격이 5학년인데. 자, 그렇게 보시면은 이 말을 이제 할 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어설프게 운동권 흉내를 낸 거라고 봐요. 아, 어설픈 운동권 흉내다.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그런 케이스거든요. 실제로 운동했던 사람들에선 족보를 못 내미는. 그때 제가 족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렇지. 예, 족보빨로 뭐 한다 뭐 이런 말 했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우리 선대 뭐 김일성 김정일 얘기를 하는데. 선대. 그 선대란 표현 썼어, 맞아. 위수 김동, 친지 김동이란 말 아세요? 어려운데? 그 세대는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뭐 별것도 아니에요. 자, 위수 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아, 위수 김동. 친지 김동,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걸 알아야 된다. 네, 위수 김동, 친지 김동이에요. 그러던 사람들입니다. 운동권이라는 게. 586이라는 사람들이. 그치. 이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했다는데 제가 그날 그랬잖아요. 반미 운동했다고. 반미. 그렇지. 네. 반미 정확하게 반미 운동을 하고 자식들은 미국 보내. 그게 썩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게 썩는 거야.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설프게 운동권 흉내 낸 거라니까요. 우리 북한이라는 게 잘 보세요. 이게 수식 관계를 보세요. 우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선대 뭐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북한 주민 하면 또 모르겠어. 아, 헌법상 그렇지. 우리 국민입니다. 그렇지. 그거는 네, 헌법상. 그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영토고. 북한이 아니라 뒤로 가잖아요. 우리 백성문 변호사. 그렇지. 우리 용산사는 우리 용산에 백성문 변호사 할 때 우리가 용산에 붙어요? 백성문에 붙어요? 백성문에 붙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은 우리 김일성, 우리 김정일 이렇게 붙는 거니까. 그래놓고 해명이 없어. 그러니까 뭐 저 원래 말버릇이래 그냥. 우리라는 말 붙는 거? 말버릇. 말버릇.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센서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럼 김일성 아니 이 사람은 사람 얼굴도 기억 못해. 기억도 안 나. 아, 그렇지. 사람 얼굴 기억 못해. 말버릇이라 우리를 아무데나 붙여.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럼 나는 그렇게 이게 참 그런 게 이게 그럼 김일성 김정일은 평화주의자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제일 두 사람한테 우리를 붙인 거에다가 이 사람들의 업적에 뭐 업적을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진짜 위수 김동, 친지 김동이라니까 그 김동. 얘기가 그 의식이 들어간 거예요 어설프게.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여덟 글자밖에 안 돼요. 위수 김동, 친지 김동, 친지 김동. 아, 이 진짜 딱 그 느낌이네. 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의식에 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옆집에서 돌멩이를 던진다고 더 큰 돌로 상처낸 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저희가 돌 던지지 말자는 얘기 또 그걸 또 인용을 했더라고 돌 얘기를.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 북한이 돌멩이 정도 던져요. 지금 핵개발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옆에서 돌도 그럼 맞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 던지는 건 한 대 맞고 그냥 아, 한 대 맞았으니까 그냥 아유 내가 참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고요? 전형적인 그 대북관에서 수정주의자들 얘긴데요. 북한의 현 상황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쟤들은 핵을 갖고 있고 우리가 뭐 해봤자 핵전쟁 날 것 같은 게 그냥 다 녹여주자. 동네에 뭐 조폭이 하나 있는데 그냥 돈도 좀 주면서 그냥 그렇게 공생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공생하자는 얘기잖아 이게. 근데 여기 이걸 가만 들어보면 아유 그 옆집 기껏해 돌멩이 간단한 조그만 거 하나 던지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란 말이 나오지. 근데 북한이 지금 돌멩이 수준이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걸 문제 삼아야지. 더 확장시켜요. 아, 우리 한민족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북한은 이제 우리를 동족이라고 인정 안 하고 대한민국 것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것들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오, 얘네가 바뀌었나 보다 아니라 남조선이라고 얘기했다고 더 이상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 민족끼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딱 끊고 얘네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 국호를 불러줬다고 해서 감격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사실 북한이 도발 수위도 높이고 훨씬 지금 저렇게 강하게 지금 어찌 보면 압박하고 지금 러시아랑 지금 뭐 이렇게 짬짬이 돼가지고 지금 뭔가 자신감 없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옆집에서 돌멩이 던진다고 큰 돈 그러니까 던지면 되겠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졌겠나를 생각을 해봐요. 지금 가뜩이나 미국이 트럼프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지. 물론 이제 우리가 하기 나름으로 뭐 우리가 더 얻을 수도 있어요. 트럼프는 또 뭔가 좀 예측 불가능한 좀 화끈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이게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문재인 정권 때보다 더한 일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내가 좀 부채의식이 있는데 위수김동, 친지김동을 대학교 때 못했어. 아, 위수김동, 친지김동 입에 딱딱 붙네. 이게 늦바람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아, 그렇지. 경지김동도 있어요. 경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거는 뺍시다. 야, 와, 진짜 정말 환장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야. 아우,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과정에서 제가 아까 그래서 막 요즘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문제 생겼을 때 혹시 이런 대표가 있는 당이 일당이 될까봐. 아, 그렇죠.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 걱정이 되는 거야. 아니 이게 생각을 해보 대통령 안 되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건 정말. 너무너무 얼마나 간발의 차이에요. 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않게 한 것만으로도 뭐 그런 얘기까지 아, 뭐 할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쇼트랙에서 그 날 드러낸 거야. 그거 안 했으면 그렇지. 날들이밀기. 졌다니까. 날들이밀기 한 거지. 어, 뒤에서 쑥 들어오는 거 큰일 날 뻔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긴 줄 알았어요. 아휴 정말 진짜 생각만 하면 진짜 그런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어요. 지금 오늘 이제 위중 교사 재판했잖아요. 거기서 또 오랜만에 나갔잖아요. 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무서워서 내보내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우리 김진성 씨가 의견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또 이재명 대표 주변에 의문의 주군도 많았고, 그러니까 진짜 그 애들이 진짜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한대요. 그러니까 이 재판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지금 경기도 성남에는 이재명 대표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잖아. 그럼 무섭죠. 얼마나 무섭겠어. 거기 막 그 변호사도 그 얘기했잖아. 자기가 법정 들어오는데도 막 지지자 너무 많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도 막 위축되는데 이 사람은 오죽했느냐. 그러니까 공동 피고인 아니야. 공동 피고인이야. 그래서 좀 여기 이쪽 증인 신문하고 할 때는 좀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달라. 뭐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야. 뭐 왜 뭐 막도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나는 참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형한테 딱 좀 얘기 좀 잘 좀 이렇게 법정 가서 해줘. 근데 형이 이제 걸렸어. 형이 자백했어. 근데 내가 안 했대.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말이 안 돼. 지금 딱 그 구조야. 오늘 부인했더라고. 뭐 그럴 뭐 애증의 관계 뭐 이랬잖아. 애증의 관계는 또 뭔 얘기야. 그 무슨 의미로 부인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애증이란 뜻은 아나. 그 뭔 말이야. 나 애증의 관계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또 뭐 가서 한번 포옹해 주게? 그 재판장님 포옹... 한 번만 껴안아 주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번, 그렇지. 응? 뭐 무슨 말하게? 이번에 그 이제 국힘에 들어오신 의정부의 부장판사님이 그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게 실제 법정에서 일어나는 게 말도 안 되는 건데 판사가 되지 못한 거야 그것도. 그렇게 어떻게 안 오. 그러니까 그런 걸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위증도 지금 김용 부원장 또 그 위증 관련해서 그 다 또 이재명 선거 나왔지. 선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닥터 뭐 누가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왜 매달 위증이야? 뭐든지 억울해 근데. 그렇지. 맨날 그래, 재수사고 맨날 검찰... 재판부 깊이고 그렇지. 다 부인하고 변호사들은 그냥 싹 다 그냥. 그러다가 이제 한계가 오잖아? 네. 그럼 경찰 검찰 이제 너네가 저 나쁜 새끼들 그 경수안박도 경수안박 검수안박 돼. 그럼 수사권을 어디다 준다는 거야? 자기들 내가 보니까 민주당이 가져야 돼. 본인들이 만족하는 건 그밖에 없어요. 특검청을 만들어서? 그렇지. 특검청 만들고 자기들이 해야지. 아주 그냥 헌법을 새로 만들겠네. 그러니까 지금 뭐 요즘에 이게
사실 국민의힘 내부 사정 얘기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기 많고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좀 묻혀서 그렇지 요즘에도 뭔가가 계속 나와요 민주당도. 내가 그거 찾고 있잖아 기사와 맨날. 그리고 저번 주에 형님이 얘기했지만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임종석 저 비서실장 완전 제대로 직격했던데? 완전 직격했더라고. 이렇게 좀 정신없는 날에도. 그럼요. 임종석 얘기는 뭐 제가 입이 아파서. 그러니까. 뭐. 그때 너무하셨지? 아, 창피해서.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부채의식과 그 미안한 마음 그 얘기. 그렇지. 오늘 고마워해라. 네. 그 본인은 제가 왜 미안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쭉 한 거고. 그런 의식 속에 사는 사람들의 80년도에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살짝 착각하신 것 같아요. 73년생이면 꼭 올려주세요. 네, 제가 그 71년생이니까 78년에 초등학교 입학이거든요. 그냥 제가 빠른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약간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무슨 부채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약간 선민의식 같은 것 같아요. 저는. 아, 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의원은 89년에 전대 의장이 돼서 그때부터 지금 몇 년, 35년 지났잖아요. 오래도 해먹었다. 그때부터 누려왔던 것에 대해서 본인이 미안해해야죠. 동시대 인물들에 대해서. 넥타이 부대들. 그렇지. 지금은 이제 뭐 60대 넘어가는 분들이 이름 없이 얼마나 많이 그 민주화를 그렇죠. 위해서 했던 분들을 해야지. 민주화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반미운동을 했던 분이 하실 얘기는 아니죠. 아 민주화 운동을 거라고 반미 운동한 사람. 이 반미가 뭐 베트남 음식 그거 아니에요. 반미는 그 반미가 아니요. 네, 네. 그 반미가 아니에요. 그 맛있는 게 아닙니다. 반미. 그러니까 보면 우리 저 정청래 아저씨는 미국 대사관저에다가 폭탄 던지고 그랬어요. 그걸 군대 안 갔어요. 또 정청래 나온다. 아 그 양반이 뭐 유명하잖아. 근데 별로 안 껴준다며 그 양반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족보빨이 안 돼. 총학생회장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근데 이분은 과대표였어요. 과대표. 아 약하네. 과대표라 안 되는데 그래도 그 폭탄 그것 때문에 아, 이제 하나 큰 건 해가지고 약간 반열에 좀 오른 거예요. 반민족으로. 그런데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 족보가 안 되니까 노력을 계속해야 돼. 아 진짜 내가 지금 짜증난다 정말. 그러니까 약간 하면. 재생 타이어 느낌이 드는 거지. 미안합니다. 재생 타이어. 아 그리고 또. 아니, 네, 우리 저번 주에 했었잖아요. 강성희 진보당원 그 끌어낸 거. 경호상 필요 있었다는 거 다 얘기했는데 이제 또 이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계속 뭐 또 극한 집회하고 거기 뭐 좋은 후자가 생겼지. 아, 나는 여기서 이 조국 이한 씨는 좀 사라질 만하면 나타나잖아요. 장성택이 생각난다. 장성택 끌려 나오는 걸 정말 제대로 봤으면 장성택 중간에 그 재판정에 나온 모습 그 사진 보면 얼굴 시뻘겋처럼 얻어 터져 가지고. 그렇지. 뭐 그랬어요? 그 제가 그 현장에 있던 이용호 의원하고 저녁을 먹었거든요. 금요일에. 네, 네. 그분이 정확히 얘기를 해서 본인이 제일 가까이 있었대요. 맞아요. 그 화면을 보면 네,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바로 옆에 있어. 그래서 손을 그만 띠라고 이렇게 했대요. 이게 찍혔어요. 이용호 의원 손을 왜 얹었냐고 그랬더니 이제 방송에서 그때 얘기를 한 거 이거 띠라고. 그만큼 부적절한 접촉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놔준 거지.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대통령에 대한 위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강성이라는 사람이 뭐라도 만들려고 했고 뭐 전과가 있고 뭐 그건 나중 얘기인데 다 그거를 목적으로 했다고 다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민주당은 하는 얘기가 무슨 국회의원이 어쩌고 국회 권위가 어쩌고 국회의장이 뭐냐. 제가요 그거 최민희 전 의원하고 제가 토론하다 너무 화가 나서 이런 상황이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때 일어났어도 저는 똑같이 얘기를 할 거다.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경호권이 발동되는 상황은 한치도 나는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가 원수의 위해가 당하면 국가 안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를 정파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아니 대통령이 되는 순간 모두의 대통령인데 왜 그렇게 보냐 그랬더니 저한테 걸렸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냐는 거예요. 아, 또 거기서 그런 한 정파의 대통령. 그러니까 잘 말 실수하면서 계속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치. 제가 계속 놔뒀어요. 박제되라고. 그런 분이에요. 이건 박제지. 그러니까 대통령을 인정 안 하니까. 아니, 이게 아무리 믿고 뭐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대통령이 되는 순간 국가 원수라니까 우리 국가 대표 축구팀에 나간 사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나라랑 축구할 때 져라 그럽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말 섞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방송에 나왔어요. 저도 이게 방송을 할 때 이게 나와서
이거는 윤석열이라는 개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현직 대통령이란 말이야. 내가 이 대통령을 좋아하고 싫어하는가로 접근하면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거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진보 쪽 패널은 또 이제 그러면 뭐 나 옛날 얘기 막 이제 또 끌어와가지고 뭐 김건희 얘기가 돼서 결국 글로 가요.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해가지고 한이 너무 많아. 판소리 그러니까. 한 판을 보는 것 같다니까요. 판소리 한 판. 아니, 미치겠어. 어디서 끝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분이 사석에서 만나면 괜찮아요. 아 최민희. 응. 최민희 아줌마 사석에서 말 통해. 어 나도 이렇게 맨날 보고 맨날 보고. 마이크만 키면은 갑자기 그렇지.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정치 얘기를 그분이랑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근데 뭐 지금 보니까 강성희 이 사람 정과도 장난 아니더라고. 그거 있잖아요. 현대차 노조였죠. 아, 원래 노조 해가지고 뭐 하는데 노조 활동을 하면서 너무 세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본사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 차단기 이렇게 그 내리니까 외빈 주차장에 내려고 거기다 데려가서 그 막으시는 분이 경비원이 막으니까 경비원을 차로 치고 차로 들이받아버렸죠. 또 동일한 날 서울 올라가고 또 시위하다가 또 경비원 때리고 그렇지. 그 앞에 막고 있는 20대 경비원 또 집단 폭행했어요. 집단 폭행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적과 뭐 사업범이나 된 사람을 저는 제가 그 최루탄 얘기했잖아요. 본회장 최루탄 그간 보세요. 잘못 터뜨려가지고 자기가 더 많이 맞아요. 영상만 보시면 돼. 자기가 다 뒤집어 써버렸어. 잘못 터뜨려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터뜨릴 의도가 없었는데 이게 잘못 터진 거니까 뭐 이러고 재판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식이에요. 김선동이라는 분이 김선동. 그랬어요. 2012년인가 네, 그래요. 그렇죠. 본회의장에서 말이 돼요. 야, 본회의장에서 진짜 그건 진짜 그건 정말 그 정말 놀랬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옛날에 뭐 김두한이야? 뭐 똥통을 뭐 어떻게 하듯이? 아 그러니까 말해요. 와 근데 오늘은 정말 많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계속 저희 자리를 잘 지켜주시네요. 자 우리 댓글 좀 봅시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나요? 심주영님 고맙습니다. 네, 브라보 하셨습니다. 돌멩이님 이재명 측은 위증교사 재판을 어떤 식으로 깨려는 걸까요? 언제 의심나? 이거는 깰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총선 이후까지 시간 끄는 게 1차적 목표인데 그 1차적 목표는 이미 어느 정도 달성한 것 같아. 이번에 피습당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거는. 그렇지. 아이고. 그러니까 저거는 깨려는 방법이라기보다 일단 밀고. 밀고. 밀고 그 저 있잖아요. 형님 맨날 얘기하고 네. 방학 숙제 뒤로 미루는 그 일단 숙제 미루고 있는 중이에요. 계약날 온다니까. 그래서 우리 맨날 계약날 온다고 이제 계약날 저희 하나씩 하나씩 다 갚아야 되니까. 아우 저는 일기 빌렸다고 엄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맨날 날씨 그날 어땠어 이런 거 물어보고 아유. 그렇지. 날씨 그것도 틀리면 또 혼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대충 썼어요. 맨날 오늘은 맑음. 그러니까 저 위증교사 재판은 제가 보기에 다른 재판보다 제일 간단하고 이거는 논란의 여지 별로 없잖아. 그럼. 그 녹음 파일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녹음 파일 없으면은 야 저 사람이 저거 그렇게 저 말할 수 있지. 매수돼가지고 말할 수 있지. 어 검찰에 매수돼가지고 네. 막 거짓말하는 거 다를 수 있는데 녹음 파일이 있어. 그리고 위증 교사 당한 사람이 교사 당했다 그래. 나는 전혀 몰랐는데 이재명 대표 해달라고 해서 위증 하라고 했으니까 했을 뿐이다라고 해.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증여 관계가 뭐냐고. 나는 그 애증이 뭔지를 물어보게. 애는 뭐고 증은 뭡니까라고 증은, 물어보고 싶다니까. 증은 이런 이건 거 같고 그냥. 애는 뭐야 애는. 한번 어떻게 우리 어?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맞지. 애는 그거지. 우리 그러기로 했어. 거긴 애야. 그렇지. 근데 지금 아닌 거 진실을 말하니까 증기네. 그렇지. 자백했네. 애증 맞네. 해줬고 애증 관계네요. 부탁해서 해주고 지금은 증이지. 판사님이 이 방송을 보시기를. 이경사님. 이번 사태 겪고 전화위복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수직적 당정관계 프레임은 깨진 것 같네요. 저도 저 생각이 그게 들었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소득이라면 소득이에요. 저게 형님 말씀대로 이게 오히려 총선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는 이제 이게 완전히 깨져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직을 잘 수행하면 수직적 당정관계라는 거는 이제 약간 깨지는 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약속대로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요. 약속대로는 네. 어제 그걸 약속대로라면 이거는 그런 건 뭐 정두홍 이런 무술 감독이 짜는 거예요. 무슨 마동석이야? 뭐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거를 해? 웃겨 죽겠네 정말. 그렇죠? 네. 오징어 페퍼민트님. 가뿐 국어 아까 우리 국어 문법 시간 크크크 이래서 고등학교까지라도 성실히 학교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아니 그냥 제 생각이 아 개몽군주 맨스테이님 유시민 씨 일전에 김정은을 개몽군주라고 할 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분 그냥 망했어요. 망했죠. 이분은 요즘 뭐 하고 네. 사는지 모르겠네. 완전히 망했어요.
강세형님 우리라고 했다. 수줍 수줍. 위수 김동만 외우세요. 이재명 대표님. 위수 김동만. 네. 네. 아이어른님 윤 대변인님 오는 같은 날도 약속 지켜 방송 오셔서 저, 진솔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솔직히 모르고 7시여가지고요. 아, 빵 터졌는데 나 방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형한테 카톡 와가지고 7시인 줄 알고 먼저 왔다가 갑자기 이 형님 왜 나한테 전화를 하지? 눈이 안 열려가지고 난 진짜로 아 오늘 너무 큰일이 터졌으니까 형 못 오나 보다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빠져 그랬더니 7시 아니야? 카톡한테 완전 빵 터졌네. 아, 오늘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책 읽는 아로미님. 좌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아우, 너무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긴 해요. 아로미? 네. 개구리 왕눈이야 나오는 네. 그 아로미신가? 대선 전에 온라인도 아니고 오프에서 3개월이면 탄핵당할 거니 윤 대통령 찍어봐야 성 없을 거라는 소리 들었어요. 온라인 댓글이나 민주당이 고작 5년짜리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 들으면 너무 소름 끼칩니다. 아, 그 저분들도 설득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네. 맞아요. 좋은 얘기예요. 네. 네 스틸메스터님, 제가 네? 봤을 때 윤 대변인님은 부처님 가운데 통막이신 듯. 오늘 김태원 정치위에서 서영주 깐죽 거리는 거 어찌 참으셨는지. 아니, 저 같으면. 그럼 안 돼요. 생각이 다르다고 그러면은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 너무 웃겼어요. 오늘 아침에 저도 유튜브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서영주 대변인 얼굴이 화사해. 아우 신나 약간 이러면서 형님은 웃는데 웃는 게 아니야 하는 기분이 그렇죠. 있었어. 다른 건 다 좋은데 자꾸 약속 대련으로라고 하니까 그거는 그렇지. 제가 아니라고 너무 말을 하고 싶었고 저는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위 하기 전이니까 어떻게 될 줄 몰랐거든요. 맞아요. 이게 네. 그게 그 방송이 형님이 모든 게 킬러 문항일 수밖에 없는 게 어제 모르는 상태에서. 어제 기사 읽고 아침에 비대위 회의하기 전이잖아. 그러기 전에 평화로운 토요일 날 아침에 그래 나갈 거였는데 이게 뭐야 이거. 질문이 다 바뀌었어. 형님이 어제 막 우리 어제 카톡하면서 내일 아침 김태현 정치조는 모든 게 킬러 문항일 때 막 그랬잖아. 아유 정말. 아 힘들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형님. 제가 실수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해 마시기를 제가 조건적으로 걸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거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아유 신정혜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백변님 월요일 9시 방송 참 좋습니다. 오늘 두 분 덕에 위로받았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저는 사실 제가 원래 우리 목요일만 했잖아요. 제 월요일 날 제 방송이 거의 8시 다 돼서 끝나가지고. 알죠. 예. 제가 이거는 내가 죽는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어제 전주 한 번만 해보려고 그랬다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코가 껴가지고 또 희석이 형도 덩달아 같이 껴가지고. 아 저는 좋아요. 예. 더 합시다. 이렇게 많이 보시는데 뭐라도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얘기 이렇게 많이 해드리는 예. 걸 또 이렇게 재밌게 잘 들어주시고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저희 그냥 늘 고마울 뿐입니다. 저는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네. 제 얘기 또 백 변호사님 얘기를 들으시고 적어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잘 이렇게 들어주시고 나름 개인적인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을 받기를 맞아요. 그러면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 무조건 아 저것들 저것도 이상한 소리만 해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희 그런 분들까지 저희가 어떻게 뭐 뭘 할 수는 없는 그건 거고.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저희는 최대한 설득을 하려고 이 보시는 분이 제가 그래서 저희 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희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분이라 가정을 하고 설득을 하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요. 설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도 눈높이를 맞춰야 되고 맞아요. 여러분들께서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용어도 태도도 그러기에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야 맞아요. 우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뭐 저쪽 욕하고 그런 건 쉬워요. 저 욕 잘해요. 돌던지기 제일 쉽죠. 네, 저 욕 잘합니다. 근데 안 합니다. 찰지지 아주 그냥 찰져 그냥. 아유 이제 저쪽 까는 것만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게 제일 쉬워요. 아, 이거 오래 못 가. 네, 그럼 네. 저희는 근데 저 이 형님 그 국민의힘 얘기도 좀 실제 안에 내부 얘기 또 겪는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분위기라는 걸 정확히 알려드리고 네. 그다음에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예. 거니까 그런 의미를 생각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동시 시청자 수로 저희 기록을 갱신해 주셨는데 아유, 그냥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만 보지 마시고요. 네. 그 주변에 이런 방송 좋은 방송 있다고 추천도 많이 해 주시고 저희 또 이렇게 그걸 공유라 그러잖아요. 공유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저기 행주님이 사과하면 안 된다 그 뜻이 아니고요. 사과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사과로 끝날 상황이 아니어서 이것이 선거 또는 더 사태를 저희에게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다른 것까지 병행해서 해야 되는 이 고차방정에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민을 해서 잘못한 게 없기 거죠. 때문에 사과를 안 해야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중간만 듣지 마시고 그러니까. 쭉쭉 들으세요. 그러니까 요 토막만 듣지 마시고 전체를 다 들어보시면 예, 제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이해하실 거예요. 예. 저도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하는 게 옳다고 하는 입장에서 아까 제 얘기도 많이 해드렸으니까 그런 거는 제가 딱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싹 보여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맨스테이님 저도 욕 잘하는데 많이 참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하여튼 오늘 또 월요일날 이렇게 밤 늦게까지 여러분들 많이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